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랍니다. 오늘은 반정규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반으로 나눈 정규분포다 하이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자, 반으로 쪼갠 정규분포도 이제 우리가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트랩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하이프 노멀이 있죠. 하이프 노멀이라는 것을 이렇게 PDF로 이제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에 따른 플롯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개의 이제 모수를 입력하고 이제 하프 노멀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결과 이런 식으로 반만 추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으로 쪼개 가지고 우리는 정규 분포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